취미대 팀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 템은요, 짠! 뮤직 노무에 대해서 나온 어쿠스틱 락, 얘네 스트림 락이에요. 이게 제 틈새 시장을 노린 그런 제품인데 테일러 기타에만 좀 적용이 되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. 자, 테일러 기타, 뭐 우리도 어쿠스틱을 치면서 이런 스트랩 핀이 있잖아요. 여기에 이제 스트랩 락을 걸어가지고 좀 안정적이게 연주를 하고 싶다고 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런 거는 그냥 빼서 스트랩 락을 장착하면 되거든요. 그런데 테일러는요, 뒤에 이 뚜껑에 배터리 들어가 있는 아답터 뚜껑에 이렇게 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. 이거를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. 그거를 보완하고자 나온 제품입니다. 진짜 얘네 똑똑한 것 같아요. 테일러만을 위한. 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 먼저 출시가 됐고 우리나라에 출시가 된 건데, 해외에서는 이게 안 들어있다고 들었어요. 따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들어있는 거죠. 이 스트랩 핀 이 자체가 스트랩에 걸 수 있는 게, 얘는 쉘러 타입으로요. 모든 쉘러에 이 스트랩 핀이 다 맞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만 우선 장착해 놓고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쉘러 타입에 이 스트랩 핀을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. 네, 한번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간단해요. 우선 여기 렌치가 있죠. 빨리 감기를 할 거고. 자, 우선 얘를 렌치가 좀 꽉 차 쫓겨 있는데 얘가 풀어. 아이고, 오! 붙었어! 꼈나? 네. 그래서 얘를 얘 걸고 그 다음에 얘를 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낀 다음에요. 네, 이렇게 그러면은 장착이 됐어요. 그러면은 네,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얘를 그 스트랩에 꼈잖아요?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쫙 해서 걸어서 스트랩에, 예. 이 쉘러 타입은 모든 걸쇠를 걸 수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쉘러랑 지금 같은 재질인데 얘는 지금 블랙 쉐딩 그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검정색으로 보이죠. 네. 되게 장착도 되게 간단하고요. 근데 손에 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눕혀서 하세요. 양손이 필요하니까. 네. 다시 빼볼게요. 그래서 세 바퀴만 돌면 빠져요. 그래서 이렇게 빼고. 네. 이렇게. 모든 부품입니다. 와, 네. 자, 테일러는 왜 여기다가 스트랩핀을 달았을까요? 네. 그리고 테일러 사용하시고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팁의 그런 파츠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얘 가격은 29,000원이에요. 여러분들 좀 더 안정적이게 스트랩 락을 걸고 사용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입니다. 테일러 기타를 위한 스트랩핀. 스트랩 락! 네, 여러분들 보고 싶으세요? 그럼 가지세요!